사랑해요. 차별이 없구나 이제. 너무 힘들어. 잘 불러주는 거야. 저 봐, 이동해 정상 아니야. 야, 얘도 정상 아니야. 이동해 정상 아니야.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동해 정상 아니야. 지금 뭐 하는 거야? 머리 냄새 맡는 거 아니야 지금? 아, 지금 왜 이러니? 댄스를 하라고. 야, 이거 방송에 이렇게 하면 못 나와. 아, 어, 밀착 취재 들어간 거야? 뭐야? 신곡팀이 그 선공개 그거 나왔더라 보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오, 예성이 원래 저렇게 웃겼냐고, 그 얼굴이 되게 잘생겨졌다고 그 얘기 되게 많네. 내가 그렇게 못생겼을 때? 그 옛날에는 얼굴이 잘 안 보였던 거지. 그게 아니라 나는 이미 얼굴, 그러니까 살을 많이 뺀 게 오래됐잖아. 근데 그 옛날에 그 얼굴 부었을 때 그 느낌이 사람들을 내리 속에 박혀 있는 거야. 아, 예전에? 어, 옛날에 얼굴. 오히려 친구기 때문에 더 편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저의 외모의 변천사와 저의 노력에 대해서 그 친구는 정말 잘하는 거예요. 네. 들었을 때 너무 고맙고 감사하대? 그런 얘기를 듣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거죠. 네. 만족하진 절대 하지 않아요. 집이 좀 나와야지. 나왔어. 이 친구들이 우리 예고편 나온 거 보더니만 예성이가 잘생겼다고. 그러니까 아, 좀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? 아니 그 얘기 아니라 이거 담으려고. 아니 아까 얘기하다가 너가 와서 끊겼는데. 요즘에 딱 이렇게 화면에 보이니까 부각되고 그 드라마 때도 그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. 잘생겼다고. 와. 얼굴이. 야, 너 평상시처럼 해라. 나? 어, 편하게. 너랑 나랑 지금 한 10년 이랬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, 그러니까. 그래야 얘기했었거든. 진짜야? 너 그런 얘기 잘 안 듣지? 워낙 잘생겨가지고. 너 잘 안 듣지? 잘생겼다, 잘생겼다 하니까 너 진짜 네가 되게 잘생긴 거 알지? 너 잘생겼다는데? 야, 내가 밖에 나가서 우리 동이가 제일 잘생겼다고 항상 얘기하는 거 알지? 이렇게 잘생겼었나? 무시해야겠다. 성화봉송 띨